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원성입니다. 이 앞에 자리 많이 있습니다. 앞에 와서 앉으셔도 되고요. 제가 학생으로서 학영에 다니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학영 강사로서 그래서 선날이 왔네요. 불과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제가 94년 2월 달에 장학회를 졸업했으니까요. 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 제가 소개받은 대로 환경운동가, 제가 목사인 제가 왜 환경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선은 환경, 제가 한 이야기,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목사로서의 환경 일을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이 단지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시각을 좀 더 자연이라는 시각에서 더 넓게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경도하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로 넘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명, 또한의 노아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을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부릅니다. 환경운동가. 근데 아직도 낯설어요. 환경 목사가 편해요. 그냥 제가 목사라고 불리게 그러지, 저도 아직도 나는 환경운동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인생의 계획표 속에는 환경운동이란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목사, 여기 지금 저 뒤에 저하고 같이 장신대를 공부했던 이치만 교수님이 이 앉아 계신데요.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를 오면 좀 낯설어요, 사실. 좀 예를 들지만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다닐 때 있던 건물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 오면 남의 동네 연구같이 낯섭니다. 뒤에는 그대로, 뒤에는 길은, 뒤에 아차산과 뒷길은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아까 뒤로 해서 걸어보면서, 지금 추억에 젖었는데요. 저는 제가 장신대에 온 이유가 있어요. 왜 장신대에 왔냐면요. 장신대라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네, 큰 학교 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장신대가 좋다더라, 라고 해서 장신대를 와봤어요. 했더니, 뭐가 좋았을까요? 건물은 낡았지만, 숲이 좋았어요. 자연이 좋았어요. 학교 도서관 앞마당에 있는 나무들, 넓은 잔디밭,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다녀야겠다. 장신대를 왔죠. 그렇게 다 없어졌고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럼 왜 신학을 했을까?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 영성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사변적인 영성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자적인 영성을 원했죠.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은성수도원에 한 6개월 정도 들어갔다가, 신대원을 딱 졸업 수업을 마치던 날, 종강하던 날 짐을 싸들고 어디 가냐면 부천의 은성수도원을 갔습니다. 3개월에 아무 전기밖에 없는, 온돌이라고 없는 돌방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리고 한 몇 개월, 6개월 지나서 좀 더 혼자 있고 싶어서 강원도 영월 산소를 들어갔습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네. 여기인데요. 여기인데 제가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한국교회를 깨우기 수도원 영성을 원했어요. 내 인생 계획표는 환경운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사진을 찍는 걸 좋아했어요. 사진을 잘 찍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그 바로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잡지사에 연재했고, 그다음에 기독교 잡지에 사진기자로 아르바이트도 했고, 사진을 찍어서 학비도 벌었고 그랬어요. 그냥 자연이 좋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환경운동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강원도 영원히 들어갔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20년이라는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요. 최병성이라는 존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환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고리 5호기 6호기 중단을 위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중단될 거냐 아니면 계속 공사를 진행할 거냐,
그래서 지금 여론은 안 좋아요. 악연이 가만히 있다가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도 지금 여론이 아직 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급하게 호출해서 갔는데요.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탄핵하면 이렇게 안 된다라는 가짜뉴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탄핵의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유리 없는 900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해 있는데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여론을 뒤집어 갈지, 어떻게 여론전을 해야 될지, 그래서 목사인 제가 900개의 시민단체가 모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에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세우고 있는데요. 목사인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94년 2월달에 졸업을 했고 94년 6월달에 은성수로 있다가 강원도 영월 일로 숨어들었습니다. 제가 제 집이 여기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인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수달이 도는 게 보여요. 비오리가 놀고 보이고 제 자가용 보이시나요? 아무도 없는 강가에 혼자 이 배를 타고 이 노는 뭐냐면 기다란 그냥 막대기 노예요. 그냥 막 긴 막대기 그 하나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이 강가에 혼자 이 배를 타고 노는 이 신성기. 아 정말 기막히죠. 몇 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월 분수가 여기 강원도 영월 서강입니다. 영월 동쪽에 있는 건 동강, 서쪽에 있는 건 서강. 동강은 물살이 빨라서 사람들이 예쁘팅하죠. 서강은 강이 깊어요. 그래서 물살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잔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 상류에 쓰레기 매립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강가를 몇 년 살았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을 강가이죠. 근데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여기 강을 짓는 게 아니라 쓰레기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수가 정해졌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취소했어요. 또 다른 곳에 갔는데 또 취소했어. 그리고는 서류를 조작해서 일로 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환경운동을 안 해봤잖아요. 이 시골에서. 시골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다 농사 짓는 분들인데. 제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영월 분수 꿈에 내가 나타나고 내 꿈에 영월 분수가 나타날 만큼 서로 피 터지게 싸워서 제가 이겼죠. 이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그리고 강을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환경의 길로 끌어가시더군요. 생태교육자가 되었고 교보생명하고 아이들 생태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시각장애 청소년, 그 다음에 지체장애 청소년, 여러 장애인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엮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게 시각장애 청소년 생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죠. 이 강을 지키면서 여러분 2년 만에 지켜냈고요. 그 와중에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한번 가보시면 강원도 영월 서강의 한반도 지역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보이시는데 이거 누가 발견한 건지 아시나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만드신 건 하나님이 만드셨죠. 수만 년 동안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지형이 빚어졌어요. 제가 살던 곳은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쯤 됩니다. 그런데 영월 분수가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 지형이 발견되기 전에 이미 도로가 계획됐어요. 지금도 가면 이 뒤에 인천까지 도로가 완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20m 높이에 다리를 놔서 이렇게 도로가 넘어오는 게 있죠. 이 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동강처럼 강이 흐르는 비경을 찾았는데 여기였어요. 절벽에 나무가 많으니까 보이질 않거든요. 올라가서 봤을 때보다 지역이었어요. 이쪽에서 보니까 그냥 기대란 반도 점점점 이동하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지도였죠. 공개했고 영월 분수하고도 또 싸워서 이것도 지켜냈는데 지금은 영월에서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별일을 다 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환경부 보호수트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태보호수트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이런 비경도, 아름다운 강도 지켜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한게 이거예요. 생태교육을 하다가 제가 이 강원도 영월
서강에 살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그냥 어느 한 교회 목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강원도 영월 서강에 간 게 제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영월 서면에 쓰레기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짱영 시멘트, 현대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근처에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늘 지나다보면 폐타이어가 공장에 쌓였습니다. 폐타이어 시멘트를 만드네. 그때 동강이 한참 동강댐이 문제가 되었을 때요. 그때 저희 집에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전부 다 와서 자고 가고 막 그랬는데, 동강댐 쌓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폐타이어로 시멘트 만드는 거 위험하지 않을까? 문제 없나요? 그랬더니 다들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 다 사람들 하는 말이 환경부 권장사항이에요. 아무도 문제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점점 아토피로 많아지고요. 어느 날 우연히 우리나라 시멘트 분석한 데이터를 하나 발견했어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부터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지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자, 시멘트 공장에 쌓여있는 펜타이어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는 정말 한 평당 요즘 1,000만 원, 뭐 5,000만 원까지 가거든요. 평당. 그런데 여러분 32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2평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공동면적까지 다 해서 120만원에서 150만원밖에 안 돼요. 쓰레기 안 들어간 시멘트로 만들면 20%만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30만원 정도 더 많아요. 50만원 그러니까 총 200만원 시멘트값이면 건강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되는지 어떤 쓰레기 들어가나 보실까요? 제가 쓰레기 공장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어디서 찍은 사진일까요? 시멘트 공장 마당, 땅용 시멘트 동해 공장.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여기가 빛이 약해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쓰레기를, 어떤 기준도 없는, 정말 미친 듯이 파헤쳤죠? 폐타이어, 폐고무, 배전선, 폐플라스틱, 온갖 쓰레기들, 이런 게 다 불합니다. 이거는 아마 유도 아니에요.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석탄재, 소각재, 분진, 슬러지, 웅장의 오니. 안 타는 쓰레기, 타는 쓰레기 전부 다 뭐예요? 섞어서 태워서 나온 재가 뭐예요? 시멘트.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멘트 뭐예요? 시멘트가 아니라고요? 쓰레기, 소각재로 집을 짓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많죠.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시멘트.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멘트 공장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멘트 공장 관계자들 앞에서도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시멘트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비싸다는 건 두려웠어요. 자, 보세요. 전 세계 시멘트 공장이에요. 국립환경과학원이 만들었는데요. 외국의 시멘트 공장들은 전부 다 이런 공장 배출가스 기준들이 있어요. 각종 중금속 기준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쓰레기와 안전성을 확보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쓰레기 소각 시설도 이렇게 기준이 많은데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은 먼지, 화학산화물, 질산화물 세 개밖에 없어.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사용하면서도 이게 그러면 쓰레기를 만드는 시멘트가 언제 시작했냐? 김대중 정부 때 시작했어. 이명박이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끊임없이 외쳤지만 개선을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노무현 정부 끝나기 몇 달 전에야 민간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김수현 수석이 환경부 차관이었는데 민간협의회를 구성했고 떠나기 며칠 전 목사님 이제 제가 이 정권이 바뀌니까 못 도와드리겠네요 하면서 갔어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 시멘트의 현실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마침 어떤 때였냐면 정의구 여사님하고 김영철 변호사하고 누가 싸워요? 삼성하고 싸우게 됐어요. 누가 이겼나요? 삼성이 이겼잖아요. 돈이 법 위에 있는 나라. 정의구 여사님이 다 붙어도 지는데 저는 아무도 없어. 도와주는 단체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개 목사예요. 제 전공이 뭐예요? 화학이에요? 아니에요. 신학이에요. 시멘트 십자도 몰라요. 시멘트가 나쁘다는 것밖에 몰라요. 시멘트에 중금속이 많고 쓰레기로 만들어진다는 사실밖에 몰라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싸움은 해야 되잖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뭐만 있으면 돼? 인터넷만 있으면 돼. 인터넷을 내가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곳 사방에 숨어져 있는 자료를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도 시멘트에 관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시멘트에 대한 책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제가 보니까, 제가 이과 출신이니까 아는 건 이겁니다. 철은 FE, 납은 PB, 화학기호밖에 몰라. 글을 인터넷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금속의 유해성을 찾기 시작했고, 과학정보도서관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숨어있는 논문들이, 아티클들이, 뭐 보고서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글을 다 정리를 했죠. 심지어 어느 날은 34억짜리 쓰레기 시멘트 논문이 나왔어요. 환경부가 24억, 쌍용 시멘트가 8억을 얼마 된 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국가 기밀이니까 유출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떠는 거예요. 다운받아서 제가 보내서 공부했죠. 이렇게 보니까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고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싸울까?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함부로 시작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하면 어떻게 감당할까? 삼성이 지는 거 봤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주저주저만 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머뭇거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 한 여자아이가, 3-4살 먹은 여자아이가 아토피로 밤에 잠을 못 자고 긁으니까 걔 엄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자, 이건 내가 저의 아이를 십자가 달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쌍용 시멘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는 사람한테, 공장장한테 최병성 목사가 공장을 좀 보고 싶다고 전해줘 그랬습니다.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일주일 만에 공장장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본사에서 전무님이 함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쌍용 영월 공장에서 큰 회의실에서 큰 테이블 앞에 공장장, 전무, 생산이사, 저 맞은편에 앉아서 두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한참 전무가 대한민국 시멘트 옆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천체에서. 이 양반이 시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 했습니다. 전무님, 제가 설명을 듣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현장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쓰레기가 사용되는지 쓰레기인지 보여줘야겠어요.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못 보여줄까요? 못 보여줘. 불가능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제가 포기할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딱 이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공장장님, 시멘트 공장에 쌍용 시멘트라고 써있는 공장 사진을 찍어서 제가 사용해도 되죠? 그랬어요. 가장 큰 약점을 찍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멘트 공장마다 쌍용 시멘트 공장, 성신 시멘트, 현대 시멘트 다 붙어있거든요. 쌍용 시멘트 찍어서 사용해도 되죠? 그랬더니 공장장이 안 되죠? 그래요. 안 되죠? 하는 그 말과 동시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보여줘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무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이사를 통해서 공장에 있는 모든 폐기물들을 다 봤습니다. 심지어 통제실까지 다 보여줬어요. 다 사진을, 그 사진까지 다 찍어서 나왔어요. 마지막에 제가 끔찍했던 거예요. 그 공장을 다 들어서 나오기 직전에 파란 차가, 녹색 쓰레기 싣고 다니는 녹색 차잖아요. 딱 녹색 차가 들어와서 그 폐기물, 타지 않는 쓰레기를 쌓아놓는 공간에 보호놓고, 까만 걸 보호놓고 나가는데 생산이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말 지금도 생생해요. 목사님, 저게 뭔지 아세요? 저거 어떻게 알아요? 처음 하는데. 글쎄요. 그랬더니 저게 삼성전자 탕정공장 슬러지인데 저게 얼마나 유해한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처리합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까지 사람들은, 시멘트 공장 사람들은 시멘트 공장이 완벽한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요? 지금 시멘트 공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유해 물질이 굴뚝으로 나가든지 시멘트에 잘려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시멘트 공장의 전무가 한 말이에요. 저한테, 여러분, 우리 시멘트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싸움을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자. 제가 싸운 게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건 당신이 혼자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제보들이 들어와요. 일본 환경성에서 회의를 하면 그 다음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시멘트 공장에 일하면 저한테 며칠 있으면 안에 다 들어와요. 그만큼 하나님이 제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죠. 자, 이 배가 뭘까요? 일본서 출발해서 온 배입니다. 이 안에 뭘 싣고 왔을까요? 석탁재를 싣고 왔어요. 철슬레는 석탁재. 일본 쓰레기 유일한 처리국 대한민국. 경제 순위 10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일본 쓰레기를 가져온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석탄재, 펜타이어, 철수레기. 북한으로, 북한의 구호물자로 보내던 펜타이어를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들이 가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공짜니까. 유연탄보다 열량이 높으니까. 근데 일본도 약하죠? 몇 동안은 그냥 주다가는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펜타이어는, 그래서 일본 펜타이어를 다 가져왔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가서 가져오냐? 괌, 이태리, 독일, 영국까지 가서 그 나라에 쌓여있는 펜타이어를 다 쓸어 오는 게 오늘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지금도. 그걸로 시멘트 만들고 있고, 우린 그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석탄재. 며칠 전에도 환경부에 정공개를 했어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석탄재 수입량 회사별로 달라 그랬어요. 2005년도에 정리가 됐어요. 2008년부터 주겠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가 갈 때 민간협의를 했죠. 거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가 부진 많아요. 석탄재가 남아돌아. 근데 왜 일본까지 가서 석탄재를 가져올까요? 돈이기 때문에. 어떤 돈? 우리나라는 돈을 안 줘. 근데 일본은 톤당 얼마를 주냐면 5만 원에서 6만 원을 줘요. 근데 톤당 운임이 얼마 드냐? 2만 원이 채 안 들어요. 자, 5만 원에서 운임 2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3만 원. 자, 곱하기 잘 해보세요. 쌍용 시멘트가 연간 50만 톤에서 60만 톤. 동양 시멘트가 30만 톤. 하다 시멘트가 20만 톤. 한일 시멘트가 20만 톤. 그러면 동양, 쌍용 시멘트가 수입하는 50만 톤만 계산하면 얼마 남을까요? 시멘트를 만들기도 전에 일본 가서 쓰레기를 가져온 쓰레기 처리 비용. 우리가 종량제를 라고 해요. 쓰레기 버릴 때 돈을 내고 버리는 거거든요. 일본은 석탄재를 자기네 땅에 묻으면 톤당 20만 원이 들어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톤당 5만 원만 주면 돼. 걔들은 돈이 톤당 15만 원이랄게요. 자기네 환경도 깨끗해져. 근데 일본의 그 석탄재를 수입해야 한다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수출내역 석탄재 한국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의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부끄러워 미치겠어요. 재벌, 한국의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쓰레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걸 보면 정말 창피해요. 그럼요. 자, 계산했나요? 쌍용시멘트 얼마 벌어요? 남는 순이익만 150억, 350억. 쌍용시멘트 연간 적자가 300억입니다. 연간 적자 300억인 회사에 150억이라도는 이번 150억, 200억이라도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미친 듯이 일본 쓰레기를 수입해와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하셨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로 얼마를 했어요? 10억 엔. 얼마? 100억 원.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이 연간 쓰레기 처리로 구걸해서 받아온 돈이 연간 250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책임이죠? 이 배에는 또 뭐가 실려있을까요? 일본 자. 제가 항구에 잠입해가지고 찍어낸 사진인데요. 목사가 이런 짓을 다 해요. 어떤 날은 배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받고 갔는데 바람 맞은 적도 있고요. 동해양입니다, 여기는. 아까는 삼척항이었고요. 이건 동해양인데, 맨 처음에 갈 때 동해양이 무지 작은 줄 알았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찍는 줄 알았어요. 가서 딱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 삼척항은 멀리서도 보여 찍을 수가 있는데, 동해양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항구를 들어가면 뭐예요? 일수로 뭐 잡혀요. 동해까지 갔는데 밤새 달려가서 도착하니까 새벽 3시 되더라고요. 항구 배가 들어오는 걸 알고 있고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은 못 들어가고 항구를 가더라도 다 철조망이 쳐있고 그랬죠. 정문에 가서 그랬어요. 저 위에 얘기하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들어가라고 돼요? 그래서 들어가고 위에 얘기하고 왔다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찍었어. 뭐가 나라고 그래서 뭘 내릴까요? Made in Japan. 뭐예요? 배타예요. 펜타이어가 통으로 들어오면 쓰레기요, 짜다 들어오면 원료래요. 내용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이 더러운 거 뭐가 묻은지 알아. 여기 방사능이 묻은지 뭐가 묻은지 어떻게 알아요? 슬픈 나라. 자,
여기가 일본 환경성입니다. 제가 왜 그때 앉았을까요? 여기가 우리나라 환경부와 시멘트 관계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본 환경성입니다. 자, 제가 일어섰어요. 여기 보면 제가 보면 카메라랑 비디오 카메라 다 있죠. 제가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다 찍은 사진들이에요. 일본 세계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환경오염되는 사진들을 다 찍었습니다. 일본에 가면서 외국과의 정상관계는 항상 사전에 질의할 것을 사전에 합니다. 그리고 답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가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런 쓰레기를 보여줄 거다라고 사전에 얘기하면 가능할까 못 보여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미 사진을 찍고 플라이스 석탄재 그다음에 펫타이어 철슬레그 다 사진 찍어서 딱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방 속에 넣습니다. 회의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 처음부터 초대를 치면 안 되니까 회의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러이러한 쓰레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데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서 쓰레기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본 환경성 국장한테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선물이야 다시 난감해하는 배우 보이시나요? 미치겠죠. 대한민국이 아니면 석탄재를 보낼 수가 없는데 그날부로 수입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다시 칠 일이 아니라 한 달 만에 수입이 재개됩니다. 왜? 엄청난 돈을 가졌잖아요. 시멘트 공장에는 엄청난 돈이요. 일본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아니면 처리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계속 전화가 한국으로 오고 그다음에 시멘트 공장은 계속 환경부 로비를 했죠. 결국 한 달 만에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일본 환경성으로 전화를 합니다. 공문을 보냈어요. 어떤 공문? 지난번에 환경성을 방문했을 때 이런 주민이 제기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수출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 환경부입니다. 다시 석탄재가 수입되고 있고 제가 민간협의회 때 문제를 제기해서 국내도 석탄재가 무지 많으니까 일본 거를 줄이고 국내 거를 점점 많이 사용해 갔다고 한전, 한국전력, 그다음에 환경부, 시멘트 공장이 자발적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2008년과 지금 비교해보니까 두 배로 양이 늘었어요.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해요. 어떤 언론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는 뭐 했어요? 이명박 씨 덕분에 4대양을 했거든요. 4대양 선만 아니면 쓰레기 시멘트를 종집을 찍을 수 있었는데 국정감사까지 다 몇 번 했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쓰레기 시멘트 국정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자원재활용이나 쓰레기 수각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감사원 결과가 발표된 바로 2009년 가을에 뭐가 시작이 돼요? 4대강 사업이. 그 전 국정감사 때 환경국정사에 제가 늘 증인으로 쓰레기 시멘트 가서 나가서 발언한 사람이 2009년 국정감사에 제가 증인으로 나갔는데 뭘 발언한지 아세요? 4대강 사업. 시멘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사대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정말 절묘한 기회를 놓쳐버렸고 이렇게 슬픈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 연수구 기억나시나요? 시티홀? 몇 대 전 건데 이때 누군가요? 이 탤런트 이름이? 예, 요번에도 저희 주인공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시티홀 연수국에 이렇게 나옵니다. 폐기물 조국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폐기물 수출입 제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환경법 일부 개정 법안. 옛날 방송국 작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내용이 무슨 연속 내용이면 폐기물을 수입해서 어떤 마을에 얻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작가가 제가 한 일을 여기서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환경부에 일본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환경부가 뭘 했냐? 폐기물 수출입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폐기물 수출입 신고 제도. 이전에는 어떤 폐기물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수입을 금지시킨 게 아니라고요? 폐기물 수출입 신고 제도를 만든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알게 된 거죠. 금지가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환경부가 폐기물 수출입 신고 제도를 만들자마자 일본에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제게 딱 정보 들어오세요.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왜 좋아했을까? 전에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한국으로 보냈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 못하는 모든 쓰레기 다 가져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 모았고 가져온 쓰레기가 이었습니다. 부산항으로 쓰레기가 들어왔다는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부산 세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산 세관에 가서 이러이러한 쓰레기가 일본에서 들어왔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이런 거짓 정보가 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믿어요. 몇 시간을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껏 하는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열 수가 없대요. 부산항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에 있는 항구지만 부산항에 있는 물건들은 통관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저 먼 나라 땅인 거예요. 다시 뒤졌어요. 저한테 제보 준 사람 다시 확인해서 그랬더니 마침 전날 통관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를 받아가지고 팩스 받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내려가기도 한참 또 국정원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민간인이 부산항에 들어가니까 국정원에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신고 내용은 고무칩이었어요. 재활용을 위한 고무칩. 그런데 온갖 악성 쓰레기, 염소가 16만 ppm. 일본에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톤당 2만원 처리비를 받고. 정말 슬프죠. 제가 어디로 간다는 걸 처리업자를 알았어요. 저한테 제보가 받았으니까 바로 그 처리업자한테 전화했어요. 처리회사로. 쓰레기 처리회사를 전화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로. 전화해가지고 최병성 목사라고 하는데 사장님 바꾸세요 그랬습니다. 바꿔줬을까요? 안 바꿔줬을까요? 바로 바꿔줬어요. 쓰레기 처리 업계에서는 제가 유명해요. 악명이 높아.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시멘트 갈라치를 썼는데 저쪽 지방에서 그 한 레미콘 공장 사장님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울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좀 더 사진이 나올 텐데 갔더니 레미콘 공장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보다 유명하시더군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자동차 바퀴를 바꾸러 카세트 갔는데 자동차 카세트 사장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최 목사 욕을 하더래요. 옛날에 시멘트 공장에서 폐타일을 가져갔는데 어떤 최 목사라는 새끼 때문에 폐타일을 지금은 안 가져갔기 때문에 처리하기 힘들다고 저의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제가 유명하다는 걸 알았다는데요. 일본 환경승에 제가 그래서 관세청에 그랬어요. 이걸 일본으로 되돌려 보내라. 그냥 여기서 받으면 또 들어오게 되니까. 근데 관세청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일본 환경성에 직접 이메일로 신고를 했습니다. 너희 나라에서 이런 쓰레기 왔으니까 가져가라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예, 가져가서 다시 불법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수해 갖고 그리고 불법은 아니었다. 일본 한국의 시멘트 공장으로 가기 위한 쓰레기였다라고 저한테 답이 왔죠. 그리고 그 회사는 그 많이 쌓아둔 쓰레기를 어떻게 됐을까요? 처리 못하니까 결국 굳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가져온 그 일본 지사는 일본 지사 사장이 저한테 여자였어요. 남자였으면 정말 혼냈을 텐데 여자분이 울면서 사정하기에 제가 그분은 이제 처벌을 안 하고 그냥 봐줬죠. 목사가 별 진짜 다 했죠?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게 이런 말이 유행인데요. 저는 이런 수저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멘트 수저. 내가 왜 시멘트 수저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쓰레기 시멘트 수저입니다. 쓰레기 시멘트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쓰레기 시멘트가 아닌 거 있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쓰레기 시멘트가 아닌 시멘트는 어떤 게 있나요? 제 대답은 뭘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시멘트 100% 전부 다 쓰레기 시멘트입니다. 제가 왜 시멘트 숟가락을 만들었을까? 제가 시멘트를 계속 여론화시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민간협의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민간협의 계속 회의를 해나가던 날 하루는 블란스에서 박사가 왔어요. 블란스에서 프랑스 라파즈 시멘트의 박사예요. 이날 와서 이 사람이 프랑스 시멘트는 얼마나 깨끗한지를 설명했어요.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일반 박사가 아니라 그 라파즈 시멘트에 소속된 관련 학자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프랑스 라파즈 시멘트는 보니까 깨끗한데 대한민국에 있는 라파즈 한라 시멘트는 국내 시멘트 중에서 왜 제일 더러울까요? 그랬어요. 라파즈 시멘트가 제일 더럽거든요. 왜? 라파즈 한라 시멘트 광산이 제일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병산
백두대간의 자병산이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유는 보통 다른 시멘트 광산들은 밑으로 까나가요. 한 봉우리를 아래로 까나가는데 자병산은 질이, 석회석 질이 나쁘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면 시멘트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위에 표토만 깎아먹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 이유인데요. 제가 이분께 그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끝나고 저한테 왔어.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프랑스 가면 한번 보여달라고, 라파드 시멘트를 보여달라고 하곤 했는데요. 아직 가지 못했지만. 이날 이분이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프랑스 라파드 시멘트, 프랑스 시멘트와 대한민국 시멘트를 비교해보니까 우리나라 시멘트는 정말 더러운 시멘트다. 유해한 시멘트다라고 기사를 썼죠. 그랬더니 제가 기사를 쓴 다음날 환경부 홈페이지와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에 똑같은 해명의 글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환경부와 시멘트협회가 똑같이 해명을 했냐면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밥을 먹는 숟가락이 인체에 유해한 크롬과 니킬로 만들어지는데 굳으니까 안전하기에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시멘트도 이 안에 유해 물질이 많아도 굳으니까 안전하다라는 논리였어요. 여러분 같은 논리예요? 이게 그 논리로 해명될 수 있는 이게 시멘트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마침 그 얼마 뒤에 시멘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멘트를 나가야 되는데 하루는 딱 잘라고 누웠어요. 자려고 침대에 딱 눕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계시를 주셨어요. 어떤 계시? 숟가락을 만들어라. 시멘트 숟가락을 만들어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석고에 본을 뜨니까 자꾸 깨져. 말라가니까. 그래서 한 개 스티로폴에 본을 떠놓고 해서 성공을 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썼을까? 시멘트 토론회가 열리는 날. 시멘트 토론회가 열리는 날, 제가 나갔습니다. 자, 시멘트 토론회가 딱 열리는 날, 이렇게. 자, 청년들 딱 앉아있고, 옆에 발표, 환경부, 그 다음에 제 옆에 환경부, 제 옆에,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 관계자, 저 시멘트 앉아있잖아요? 제가 일어났어요. 제 발표 대단히 일어나서, 환경부 담당자가 최 과장이었어요. 최 과장. 그 다음에, 전문의. 내가 시멘트로 숟가락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씩 되니까 밥 먹을려? 그랬죠. 못 먹잖아요. 숟가락은 여기 물이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가루가 나요? 가루 안 나요. 그런데 숟가락은 물이 스며들어요. 가루가 나요? 불가능해요. 자, 어떻게 이 크롬 숟가락과 이 시멘트가 굳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가방에서 뭘 꺼냈을까요? 쇠망실 꺼냈어요. 쇠망실 꺼내서 얘를 세 번 내리켰어요. 자, 여기만 세 번을 쳤는데 폈을 뿐이에요. 살짝.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러졌을까요? 딱 시멘트 숟가락을 딱 놓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연습도 한 번 안 했는데 딱 한번 내렸어요. 산산박살 나가지고 사방을 퍼뜨린 거예요. 그 전까지 시멘트 공장 자기들 문제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단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용기와 배짱을 주시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용기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를 이 사람 우리가 싸워나갔죠. 제가 신방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세계 중간다, 한명도 없어, 한명을 사냥한다, 매니콘 임직원 일정. 근데 여러분, 이런 현수막만 있는 게 이런 현수막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현수막은 어떻게 있을까요? 최병성이는 쌍용지역에 접근하다, 쌍용시멘트입니다. 여기 제가 블로거들, 블로거들을 초대해서 시멘트 공장을 1박 2일로 돌았어요. 가는 곳마다 시멘트 공장들이 조폭들을 모았어요. 지역 동네 양아치들을 모았어요. 방해해요. 동해를 먼저 갔다가 영월에 도착했어요. 영월에 도착했더니 한 사람이 최병석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야! 하고 양동이 들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렇게 갔어요. 전데요? 아 목사님이세요? 올 때까지는 최병석 어떤 놈이 설치더니 저하고 오더니 그 사람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별일 다 있었는데요. 자, 이런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원흉 최병성은 각성하라 뭐 이렇게도 붙어있죠. 이 정도는 유명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유명하려면 이 정도는 유명해 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기사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하면 못 가르지 않겠습니다. 뭐 기사 삭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이 저한테는 수시로 저희 집에 지금 내용 증명들이 가득 있죠. 그렇다고 제가 안 하지 않잖아요. 제가 미드다음에 쓴 글을 그래도 삭제 안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제 글을 삭제 요청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요번에 그 모든 지사가 들린 박명진 교수, 서울대 박명진 교수가 위원장이었는데
그 50개 여백의 글 중에 4개를 명예훼손이다. 그것도 딱 한 단어 때문에 시멘트를 바람 시멘트라고 썼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명예훼손이라는 거 삭제했습니다. 제가 의심청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져서 소송을 걸었죠. 아, 누가 했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가 소송을 걸어서 오늘의 재판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병석 시정 요구 처분 취소해서 누가 했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졌다. 현 정부에서 들고 있는 인터넷 기사의 괘씸을 차단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지난해 환경운동가 최병석 목사가 후설 사이트 다음에 쩐쩐쩐쩐쩐 했다 해서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최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글은 공익적 목적의 글로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를 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MBC, KBS, SBS 수많은 방송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어마어마한 칼질에도 아무도 어떤 방송도 항의를 못했어요. 소송을 해도 졌어요. 소송을 해서 다 기각했어요. 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놀라운 아주 묘미를 배웠어요.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그런데 민간단체야.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닌 거예요. 소송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놀라운 권력을 날렸어요. 칼질했어요. 수많은 방송들을. 그럼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법망을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최병성이가 소송을 했잖아요. 거기에 법원이 뭐라고 결정했어요? 행정처분 취소를. 이제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뭐예요?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칼질하는 행정기관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냈어요? 최병성이가. 방송통신심의원 대상으로 대한민국 첫 번째로 승소한 사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은 나는 환경운동을 했는데 저를 통해 언론개혁까지 하시고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법원이 고등법원에서 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을 한 환경운동가 최병석 목사는 포털사이트에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되자 방송통신심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최 씨의 글을 불법 정보를 볼 수 없다고 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졌어요. 왜? 주로 보수 쪽에 심의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지 못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제게 그때 위헌 판결을 했으면 방송통신 심의가 날아가 버렸죠. 이런 일을 했어요. 몇 가지 자세한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갔는데요. 자. 이분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강을 살리는 재판 생겼습니다. 근데 저 강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4대강 사업 전에 4대강 사업을 아시고 저를 미리 강에다 처박으셨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을 통해 영월군하고 2년 싸워서 이미 훈련이 되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훈련시켰구나. 근데 4대강 사업은요 여러분 굉장히 복합적인 사업이에요. 생태만이 아니요 토목 사업이고 수질 문제가 있고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만을 알아서 싸울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근데 목사가 해요. 4대강 전공했어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미 강에 처박아서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강입니다. 낙동강 700일 제1비경 하나님한테는 부족하다고 장로님께서 더 멋지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강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한테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강 살리기예요?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한테는 땅을 정말 파괴한 범죄죠. 이것은 많은 물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한 이유는 이거예요. 문화를 하기 위함인데 많은 물이 강을 맑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물을 채웠어요. 물을 답하고 어떻게 됐어요? 녹조라 됐죠. 지리라 합니다.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강은 흘러야 돼. 강은 흘러야지만 뒷산이 나 어디 가버렸네.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글을 쓰고 책을 썼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강연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어느 환경
교수가 아니라 최병성 목사입니다. 4대 형사에서 글을 제일 많이 쓴 사람도 최병성 목사고 4대 형사에서 책을 쓴 사람도 저예요. 목사인 저에게 다른 교수는 뭐예요? 한 분야씩밖에 못해요. 근데 목사는 뭐예요? 종합이잖아요. 그런 모든 걸 보고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다니는다. 4대 형사은 100줄은 살 수 없고 100줄을 달고 오리비만 등등 떠다닌다. 흩트려오면 살 수 없고 철새의 낙원, 철로 만든 철새의 낙원을 만들어요. 이렇게 재미있고 위트있게 강연을 하고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반응을 가져왔죠. 하루는 우리 통합 측에서 다행히도 우리 통합 측에서 4대 형 토론을 열었어요. 그래서 수원대 이상훈 교수님과 제가 나갔고 4대 형 추진본부장 신병필 교수와 그 다음에 차윤정 교수가 홍보부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신명필 교수가 신명필 본부장이 장관급이거든요. 4대학 추진본부장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상훈 교수님이 발표하고 그다음에 차인종이가 교수하고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문을 준비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엉뚱한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난 지금도 그날 왜 하나님이 그걸 질문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 내가 준비한 건 이거였어요. 쓸모도 없는 물을 10억 톤이 넘게 왜 마련하느냐는 거거든요. 세상에 물 어마어마하게 땜을 세우고 가잖아요. 근데 그 물을 쓸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질문하게 했어요. 4대 형 사업 영상, 홍보 영상 중에 물고기가 이렇게 막 모래짓을 해요. 그러면서 꿈틀대는 생명의 몸짓. 4대 형 사업에 이렇게 강이 살아나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4대 형 사업은 수심을 무지 6m, 10m 깊어요. 빛이 보이진 않아. 이거는 뭐냐면 피레미가 순놈이 알면, 암놈이 알을 하면 수컷이 여기다가 방종하는 모습이에요. 4대형 사업은 수심이 깊어지니까 피해미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4대형 사업 홍보 영상 중에 이걸 캡처해서 사진을 뽑은 거였거든요. 사진 몇 장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걸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두려웠어요. 이건 너무나 쉬운 건데 이걸 질문하다니. 근데 끌림이 정말 묘한 끌림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신명필 본부장님, 차윤정 부본부장님, 4대형 사업 후에 이렇게 강의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 장면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랬어요. 제가 질문할 때까지는 사실 속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한마디 대답을 못해. 본부장이 대답을 못해. 그러면 생태학자라고 하는 차윤정 교수가 대답을 못해. 그러면 차윤정 부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같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세세한 거 알지 못하고 그런 걸 실무자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날 바로 앞에 신명필이가 장관이니까 국립풍경과학원 과장서부터 수많은 사람, 수십 명이 따라 나왔어요. 구태한 것 직원들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실무자들 대답을 해봐 그랬습니다. 한 놈도 대답해. 한 사람이 정확히 안 했다가는 안 보인다고 제 사진을 받아갔어요. 다시 돌려보고 오더니 그래도 대답을 못해요. 돌려보고 있는 동안은 제가 조마조마했죠. 근데 오늘 사진을 가져왔는데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리아 사업은 강한 수심을 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피레미가 이렇게 이렇게 알을 낳는 거고 그래서 정반대 강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대답을 딱 했어요. 설명. 그랬더니 신명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 둘 다 지금 마이크를 동시에 이야기 잡고 있잖아요. 사진을 정말 잘 찍었는데 마지막, 자, 마지막 발언이에요. 마지막 자기 정리 발언, 1분 발언이었습니다. 신명필 본부장이 저 때문에 이분이 이나대 교수인데요. 탱크를 당했잖아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최병선 목사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는데 전문 지식을 같이 바꾸려고 합니다. 거짓 말이 나왔을 때 제가 제 성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교수고 나는 목사일 뿐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고 있으면 마이크 대고 이렇게 했어요. 나 신명필이가 말하고 있는 중에 전문 지식? 피레미도 모르는 주제! 딱 그 한 번에 점심 피레미드 모르는 주제 딱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개박살을 내셨는데 그 부총회장님이 부총회장이 안 오셨고 그 부총회장님이 우리 통합처 부총회장님이 끝나고 차나 자기 방에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시죠.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이제 살짝까지 해서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차를 마시고 한 잔 딱 마시고 일어서면서 신명필이와 차윤정한테 이런 말을 건네줘 이랬었어요. 다음부터 공부 좀 하고 나오시오. 알아두셨나요?
공부를 안 합니다. 제가 목사예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제가 쓴 책입니다. 4년 4부 책. 김민웅,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는 이 4년 강사할 때 책을 그 대국민 필독서라고 서평을 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고 이 책을 가지고 4대강 반대 운동에서 진영을 사용했죠. 자, 수많은 강연을 하게 다녔습니다. 여긴 이 강연은 어디 강연일까요? 4대강 생명대 49의 정진이라고 벌써 단어가 좀 생소하죠? 첫 번째 마당이네. 그것도 49일 동안 마당이 열려가는 첫 번째 마당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했는데 1시 2010년 8월 25일 저녁 7시 어디? 조계사 대웅전화. 문수수님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부인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조계사 바로 대웅전 바로 그 앞에서 강연회를 열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야 내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방이라는 게 제가 저한테 이분을 알았네요. 도법스님, 불교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그 다음에 법륜스님, 쟁쟁한 분들이 와서 강연을 쭉 이어갔죠. 마지막 날 48시 대단은 제가 전주 오구리에서 그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고 강연을 했어요. 목이 다 쉬라. 그리고 대전으로 이동하는 중에 조계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을까요? 48일 그동안 48분의 강의가 끝나고 인기 투표를 했답니다. 목사님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축하? 인기 투표 1위 했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조계사에서. 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일도 했는데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슬픔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명박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지난 10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는 이렇게 한국교회에 말하고 싶어요. 교회가 대통령을 뽑았다, 장로라고 뽑았다면 그분이 잘하도록 인도해. 근데 그분이 나라를 망쳐서 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말을 빨리 뒤에 일이 많은데 영역이 엉뚱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 이분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이렇게 한다. 광통교, 수표교, 청계천 옛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이게 수표교입니다. 청계천에 지금 이게 있을까요? 청계천에는 이겁니다. 모양은 비슷하죠? 얘랑? 근데 뭐예요? 나무를 깎아놨어요. 수표교는 어디에 있어요? 이 멋진 600년 된 수표교 어디에 있어요? 장충당 공원에 수표교 있어요. 지금도 서울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떠나서 대통령을 하고 떠난지도 언젠데 지금도 여쭤밖에 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했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 다리가 만약에 청계천에 돌아온다면 이 멋진 다리가 전세계 최초의 수표교예요. 왜 수표교냐면 여기에 수표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 때 물의 길이 높이를 재는 수표가 있어서 수표교인데 이 놀라운 이 멋진 다리가 청계천에 돌아온다면 청계천은 정말 새로워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장충당 공원에 처박겠습니다. 근데 돌아오기로 최근에 작년에 결정했습니다. 왜? 왜? 최근서 모습대로. 어떻게? 자 보실래요? 이게 어딘가요? 중랑구 하수구마을 출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복원한 게 아니라 조선시대 600년 유물들 다 중랑구 하수구마을처럼 이렇게 처박아놨어요. 전부 다 시멘트로 처박고 이게 얼마나 멋진 돌인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건 똑같은 물고기예요. 이게 갈견이라는 물고기입니다. 빨간 눈동자와 까만 것만 달라. 얘는 갈견이, 얘는 참갈견이. 섬진강에 사는 갈견이, 한강에 사는 참갈견이. 그런데 제 손에 동시에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청계천에 살아풀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복원하고 물길을 복원했더니 물고기가 돌아왔다라고 뻥을 쳤어요. 네,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단편 작가가 내가 물어봤어요. 청계천에 물고기 살 수 없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 그래서 목사님 물고기 맨날 사다 풀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사람이 사다 푼대요. 하청을 받아서 푸는 거예요. 서울시 하청을 받아서 이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혼자만 터뜨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오마이뉴스의 양해를 구하고 SBS, KBS, MBC, 경향신문, 한겨레 와서 환경부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과 공동 작업을 했어요. 동시에 나갔는데 뭐만 빼고 조중동만 빠지고 역시 조중동은 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나갔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4대강 두 번째 책
당은 살아있다와 대한민국 모집 두 번째 책을 어디에서 콘서트 했나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한다 그러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박원 시장이랑 같이. 이때 제가 청계천의 문제를 언급했어요. 그랬더니 박원 시장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문화재가 복원이 아니라 문화재 파괴라는 현실을 보여줬더니 그렇다면 다시 복원을 해야죠. 그래서 조선일보죠. 박원 시장, 이명박 전 시장 방식이 아닌 청계천 복원 추진. 그리고 서울시청 모든 출입기자를 데리고 박 시장이랑 청계천을 걸으며 청계천이 왜 문제인지 어떻게 복원되는지 제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 재추진위원회가 열렸고 그 2년 동안의 도시, 생태, 환경, 역사 분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의를 거듭한 끝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회의가 거의 마무리되가는 중에 서울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는 회의 다니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추진위원회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박원 시장이 당신이 다 만들려고 빠지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계속 참여를 한다면 마지막에 청계천이 제대로 복원되면 누가 복원했다 그랬겠습니까? 신영수 목사가 했다 그렇지 않겠냐. 제가 빠지는 게 좋습니다. 회의 다니는 게 싫어요. 그 말 못하고 빠진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박 시장이 알겠다고 했죠. 근데 왜 전화가 왔냐면 역사복합위원장의 수표교 복원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주셔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회의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30분을 생태 역사를 어떻게 복원해야 될지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복합위원장이 말이더 나잖아요. 제가 수표교를 복원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린 건 아니고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최종 결론은 수표교를 청계천으로 이전한다가 서울시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연 많은 일들이 뭐 이 4대강만 이야기도 몇 시간 이야기 됐고 10m만 몇 시간 됐는데 그냥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운동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연봉 제 4억 2천만 원이나 받습니다. 많이 받죠? 연봉이 아니라 뭘까요? 손해배상 청구액이에요. 제게 지금 제가 재판, 형사재판, 민사재판, 그다음에 행정소송 세 가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일 때문에. 용인으로 이사 갔어요. 조용히 살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또 하나님 정말 절묘했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미워요. 왜냐면 이 산을 깎고 들어오는 회사가 뭐냐면 콘크리트 호라제네. 내가 왜 조그마한 콘크리트 시멘트 연관된 기업인 거예요. 콘크리트 호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레미콘에 시멘트 계속 가잖아요. 물로만 개는 게 아니에요. 물로만 개면 금방 굳어. 균일하지가 않아. 철근이 녹속으로 보니까 균일해야 되고 오랫동안 굳으면 안 되고 겨울에는 얼지 말아야 되고 수많은 화학작용을 해야 돼. 근데 그걸 뭘로 해요? 포르말데이드, 나프탈렌, 시클로에산, 메틸알코올. 요즘 그 자동차 보식 신경 마비 때문에 뭐 논란이 된 메틸알코올, 아크릴함, 수많은 발암물질과 신경 장애를 가지는 물질로 만들어져요. 그걸로 콘크리트를 비벼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될까요? 왜 세수증후군이 많아요? 왜 우리 아이들 아토피가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와 보건부와 교육부에 나와있는 대책에 세수증후군 대책에 콘크리트 혼화제는 어디에도 없어. 얼마나 심각한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제게 하라고 여기를 다시 쳐먹으시고 지난 3년 동안 이 개고생을 하게 하시고 맨날 검찰에 불려다니 하시는 제가 최근에 환경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국 요청했어요. 콘크리트 혼합제 기준이 있냐, 인체 제조 기준이 있냐, 인체 기준이냐 했습니다. 환경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국토부로 이관합니다. 국토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산자부로 이관했어요. 산자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서 국토부로 이관합니다. 이게 오늘 대안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왜 제가 환경 일을 하고 있을까?
좀 마늘 빨지 않게요. 이렇게 중요한 게 앞에서 엉뚱한 일만 많이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나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박상진 장관 후보 뭘 믿어요? 창조과학을 믿죠. 창조주를 믿는 건지 창조과학을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창조과학과 창조주를 믿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돈을 믿죠. 창조주를 믿는다면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그 지구가 아파하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신음하는 현장 속에 없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믿는 건 뭐야? 돈인 걸 믿는 거죠. 성공과 부를 보장해주는 탐욕의 신을 믿고 있는 거죠. 플라우스 베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지만 인간 삶의 환경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의 저쪽에 하늘, 땅, 태양, 풀, 나무 등등등등을 말하는 것은,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오늘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아픕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져 있죠. 교회가 그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 환경 청지기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것을 두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공동부에게 이게 뭐냐고 합니다. 돌보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지구를 돌보는 청지기 사명을 받은다. 오늘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그 명령 이전에 우리가 받은 먼저 명령이 뭐예요? 지구를 돌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7절에 보시기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답던 지구가 여러분 아름다워요? 누가 파먹은처럼 신음하고 있죠? 매년 뜨거워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도 있는데, 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더워 며칠 전이었어요. 더워 미치겠다. 여기 그 온도가 화씨 90몇 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도로 35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동네 더 더워. 우린 대 얼마야? 그러니까 36도 넘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더워지죠. 그것만인가요? 비가 어마어마 쏟아지죠. 기후이상. 정말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잘못으로 인해 기후이상으로 결국 우리가 되돌아오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우리에게 그만해달라고 스톱하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우린 끊임없이 탐욕스러워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현대인을 세 글자로 바꾸고 있습니다. 뭘까요? 현대인. 소비자. 소비자를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양산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지구를 갉아먹는 사람. 지구의 자원은 무한적인 게 아니죠. 한정된 거죠. 우리가 물건을 소비한다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요? 쓰레기. 바로 이 쓰레기 문제죠. 쓰레기 시멘트도 쓰레기 문제고요. 어마어마한 쓰레기들. 그런데 이런 쓰레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더 인류가 지은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가 뭘까요? 바로 핵발전소입니다. 핵발전소의 쓰레기는 몇 년인가요? 10만 년, 100만 년 갑니다. 여러분 만 년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10만 년, 100만 년 가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낸다. 만 년, 10만 년 동안 이 땅의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 박사님 장관이, 장관 후보자가 지구의 나이가 몇 살? 6천 살 했어요. 근데 핵폐기물이 몇 년 간다고요? 10만 년, 100만 년 가요. 그게 정상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 준다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 후손. 이 땅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누려야 될 곳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한테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야 할 곳. 그래서 너희 후손들, 우리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핵폐기물은, 핵발전소는 지속 가능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환경위기 시대에 방독면 다 쓰고 있죠. 그분들이 하나님은 또 한 명의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반면 또 한 명이 노아를 찾고 있대. 그게 바로 우리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단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가 각자,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 땅을 살리는 노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몰트만이 이렇게 말한다. 해결한 우리가 경험하는 생태적 위기는 기술과 과학으로만 해결됐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치가 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계에 변화라는 회개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참여와 사제 기도 시간을 갖는 교회가 많죠. 저는 내가 가는 교회보다 그건 없어요. 제 전공, 부전공이 뭐냐? 교회 분쟁교회 수습인데, 그 분쟁 있는 교회 가서 교회를 정리하곤 합니다. 가서 교회에 가서 참여 사제 시간이 있는 교회는 그럴 순서 중에 없어요. 왜? 얘기하자면 긴데,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에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계산하는 하나님만 됩니다. 그분의 사랑보다 늘 나를 먼저 받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보다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드렸는지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부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빼긴 하는데요. 그걸 얘기하자면 기니까. 혹시 나중에 제가 쓴 책 중에 복음의 악기다라고 있습니다. 그 책 한번 꼭 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몇 번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꼭 보기로 하는 것은 복음의 악기다. 세밀비가 플러스라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복음이 온 줄 알았어요. 정리한 책인데요. 회개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지난 한 주간에 성경 몇 번 안 본 거, 기도 안 한 거, 누구랑 싸운 거, 헌금 덜 한 걸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죠. 회개란 우리 삶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환대 가치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레오나 보프가 말합니다. 회개란 종교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의 양식에 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몰트만이 말합니다. 성화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키는 일이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피조물의 대변이라 생각한다면 공적 저항을 통해 함께 외쳐야 된다. 거기 오늘 교회가 신음하는 피조물의 현장 속에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요? 녹조라떼입니다. 싱싱한 녹조라떼. 지난달 찍은 거니까 아주 싱싱한 거예요. 왜 녹조라떼가 됐을까? 4대강을 이야기하고는 아니지만 얼른 넘어갈게요. 자, 강을 파서 이렇게 물을 채웠지만 뭐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왜? 보이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강을 흘러야 되는데 에스겔 40장 9절에 4대강 사업하지 말라고 이미 써있었습니다.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4대강 사업하지 말라고 두 군데나 써있어요. 구약에는 에스겔 40장 9절 이 강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고 오등을 살 거다 했습니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강이 바다 흘러갈 때 물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유기물이 흘러가요. 그것이 흘러들어갈 때 바다의 물고기들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바다도 건강해지고 강은 맑아지죠. 그런데 그것이 강이 흐르지 않으면, 강에 댐을 세워 막으면 바다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강은 썩는다고 에스겔서에 써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 던지는 한 단어입니다. 흘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왜 한국교회가 아픈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강의 증명이 없어요. 흐르는 역동성. 강은 흐르면서 치유가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4대강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죠. 걱정하지 마세요. 수문 열어서 흐르면 스스로 치유됩니다. 합니다. 보시죠. 강원도 영월사강이에요. 제 방을 쌓았어요. 여기 치니까 여기도 제 방을 쌓네요. 제 방이 완성됐습니다. 2003년 어떻게 됐을까요? 제 방 완성되자마자 다음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입니다. 2003년에 2013년 10년 뒤에 세월이 보실 때 어떻게 달라졌을까? 제방 무너지고 어떻게 됐을까? 누가 나무 심은 게 아니에요. 강물이 흐르면서 나무를 강이 스스로 심어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대가 걱정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입니다. 흐르면, 강은 흐르면 스스로 치게 돼요. 바로 오늘 교회를 향해 던지고 싶은 말입니다. 강은 흘러야 되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라고 욕을 해요. 왜? 교회가 없어서? 물이 적어서 썩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교회와 교인이 없어요? 아니에요. 많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망교회 소망이 없고, 사랑교회 사랑이 없고, 순복교회 복음이 없고, 광성교회 빛이 없다고. 큰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큰 교회에서 정상교회 있어요? 없잖아요. 왜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할까?
왜 그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왜 세상을 치유하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그거는 뭘까요? 세상을 향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소통해야 되는데 세상과 소통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병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강이 그러면 스치듯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 세상을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흐른다는 말이야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있습니다. 자, 물은 어떻게 될까요? 낮은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된다. 여기 바로 예수님의 신비가 담겨있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고 성육신하신 사건위에 교회가 서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성육신하신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육신하신 사건위에 서있으면서 성육신의 가치와 삶을 잃어버렸다는 게 있어요. 오늘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수천 명, 수백 명씩 모이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성육화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갈까요? 세상을 조롱받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온 걸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한 단어로 추격했어요. 이 한 단어, 이거를 딱 한 단어로, 근데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니까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꿈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소명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게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했으니 내가 더 큰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성도들을 모아 보겠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주의 아홉시 주는 주의 은혜를 전하겠다고, 이것이 바로 내 소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꿈이었어요. 상처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이 땅에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상처받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예수의 꿈, 예수의 소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꿈을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꿈꾸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의 꿈은 뭘까요? 교회 성장이죠. 교회 부흥이죠.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소망교회, 소모음교회는 천국이겠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신학교와 앉아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나는 설교 좀 잘해서 큰 교회 하겠다는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가 꿨던 그 꿈을 여러분도 여러분 가슴속에 꾸고 계신가요?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어디서 현장에 나가 담임 목사는 될 때쯤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요 며칠 전에 올라와 있는 뉴스인 교회 기사입니다. 이번 총회 때 보고한다는데요. 예장 통합 1년 만에 교회 5만 명 줄어들고, 근데 반대로 교회 목사는 증가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현장 갈 때는 교인은 줄어들고 목사 교회는 많아진 그때 어떠될까? 미래의 모습, 교회 신뢰도 지금도 추락했죠.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 위기, 청년 실업,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은 저는 낙관적이잖아요. 텅텅 빈 교회, 노인들만 앉아있는 교회, 성도는 감소하죠. 고령화되어 있죠. 노인들만 교회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줄줄이 부도, 지금도 경매 나오는 교회들이 많은데 앞으로 부도 나올 교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건축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나만 설교 잘하면, 나는 그래도 설교 잘하면 잘 될 거야. 그 중에 잘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교회 부흥이 아니라 예수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골된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예수의 꿈을 우리가 같이 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라는 성전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다 바디메를 만났습니다. 오늘 뜨겠습니다. 길을 가다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 수가선 여인을 만났죠. 길가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라 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픔 있는 곳을 찾아가 그들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셨다고요. 찾아가신 예수님. 하늘 내려온 것만 멈추지 않고 찾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그분의 한 평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길 위의 예수. 다음번에 쓸 책의 제목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길 위의 예수. 예수님은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함께는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길 위의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가둬버렸어요. 세상과 소통하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 담을 쌓고 갇혀버린 오늘 한국교회. 이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변화의 영성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나를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따라오세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교회는 많아요. 예배도 많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예배는 얼마나 많아요. 예배는 넘쳐나고 예배되는 교회는 무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자란 스승의 말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삶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자 훈련을 시작한 사랑의 교회가 병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따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예수 천국 불신선당 이런 예수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복을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우당이 아니라 모든 걸 버린 예수님이죠. 하늘 영광을 보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였지만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내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다니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우리는 이 버림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배부름만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완전 넘어가기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꼭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 하는가. 복음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굿뉴스. 여기 한 단어죠. 유런 한 단어에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영용사전을 찾더니 이렇게 합니다. 전에 없던 것, 처음 만들어진 것, 다른 것, 바뀐 것, 새로운 것, 익숙하지 않은 것, 다른 것, 바뀐 것, 새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스티브 잡스가 혁신가, 세계적인 혁신가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가치 혁신을 가졌어요. 복음은 이전의 종교의 열심을 포장한 게 아니라 새로운 뒤집은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다른 것, 바뀐 것, 새로운 것. 근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얼마나 다를까? 유대교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붙인 거 아닐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달라요?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새로운 가치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꼭 부탁을 한 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가 변화를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다름을 전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도바울은 다른 예수를 전했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루터와 칼빈 같이 다른 예수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하고 한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를 아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우리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오늘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내 눈에 보이는 예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가지가 보였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같이 나는 오늘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종교개혁 같습니다. 두 번째가 사람 중심의 경제개혁 같습니다. 세 번째가 여성주의였습니다. 노동자였고 늘 익숙한 설교가 최고의 세죠. 생태전이었고 너돌이 집시였고 한 30가지가 보였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잠깐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종교개혁가. 예수님이 개혁을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놀라운 종교예요. 왜일까요? 왜 그분이 종교예요?
그럼 생각해, 그분 예수님이 왜 종교개혁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어떻게 종교를 개혁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만 가능했을까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만. 그런데 시골뜨기 청년 예수는 뭐 했어요? 길을 가다 아무나 붙들고 내 죄가 사했다고 했죠.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종교의 근간을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됐어요? 돌로 맞아 죽어도 됐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의 요소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의 가치를 억압하는 것을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 놀라운 종교개혁가. 두 번째, 예수님은 놀라운 경제개혁가. 그것도 사람 중심의 경제개혁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중심의 경제개혁. 어디에 경제 아무리 사대가 뭐야 그 성경을 읽어도 경제에 없는데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습이 뭘까요? 비정규직. 성경에 비정규직 문제가 나와요. 자, 오늘 여러분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뭐예요? 품삯이 임금과 대우가 달라요. 차별이죠. 현대판 노예제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비정규직이 없나요? 그래서 교회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침묵하나 이 사회 잘못된 데 대해서? 워낙 비정규직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도 비정규직이 많죠. 없는 돈, 고생하고 받은 돈 얼마 안 되는 돈 중에 아껴서 헌금합니다. 11조 합니다. 근데 왜 교회는 침묵해요? 기도하다 보면 오늘 정규직이 될 거라고? 아니죠. 예수는 그럼 비정규직에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어디에? 포도원 품꾼 비유. 이른 아침 나온 일꾼이나 한 시간 뒤에 나온 일꾼이나 끝나기 한 시간 전에 나온 일꾼이나 그들이 일한 대가대로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셨어요. 근데 오늘 비정규직은 뭐예요? 일한 대가라도 계산해 주지 않죠.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있죠.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 미치광이 한 사람 만났어요.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나오라, 미치다 나오라고 하죠. 사람들은 너무 아까워요 라고 대가가 아까워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일까?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의 가치로 세상을 다 새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 당시에 여성, 여인은 사람 속에도 끼지 않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늘 여기서 같이 한다. 제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로 오신 예수님. 좀 더 이렇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예수의 가치로 되돌아 본다면 그저 복을 빌어주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예수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습문화제도의 이름으로 사람의 가치를 바꿔 소외시키는 평경원수들을 제거하는 끊임없는 싸움.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서 전할 예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예수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서 너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시기 좋았던 세상 중에 모두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도 있어요.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 그러면 자연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회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환경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도로 바깥 대한민국. 이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시면 얼마나 좋다 하실까요? 보시기 좋다 하실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번 보시죠. OECD가 자살률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각지역 가입제 1위. 이 나라를 보시기 좋다 하실까요? 이게 가짜일까요? 복지 OECD 차에 아이들 살려줄 꼴찌, 꼴찌. 이게 오늘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누룩은 예수님 말씀에 조금만 넣어도 우리가 전체를 부르고는 되었어요. 한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요? 5천만 중에 1천만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다방보다 더 많은 게 교회예요. 그런데 갈수록 교회는 더 많아지는데 왜 대한민국은 더 아파할까?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은데 질문 한두 개 받고 그러고 마실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 이야기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아베 그 앞에 쓸데없는 제 이야기를 제 사리를 먼저가 길어져가지고 예. 질문. 네, 목사님. 신대원 1학년 유영희라고 합니다. 일단 강의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는 목사님 그 사대강 사업 반대할 때 처음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계신 거에 진짜 경제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드린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목사님의 그 가치를 따라서 사실 신대원의 오이코스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제 생명 감수성을 좀 살려서 이걸 구현해보자 하는 동아리인데요. 아직 동아리 원이 몇 명 안 돼서 그 동아리 원에 이제 조언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뒤에서 할 말 중에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 운동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어떤 큰 의무 어렵고 큰 싸움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예수님의 삶 중에 그 생태주의자 예수를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 간단해. 이세계 간판을 받아라. 참새를 보라. 나는 참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자씨.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우리 주변 삶의 작은 것 통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어디 무엇부터 시작할까라고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한 동안 여러분의 설교가 예수님처럼 생동감 있고 정말 쉽고 생명력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자연을 좀 더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이 우리에게 자연을 만들어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 나무 이름, 풀 이름, 꽃 이름, 새 이름 얼마나 아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쁘다고 오늘 설교할 게 많다고 안수기도 해야 될 게 많다고 치료질 사람이 많다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머물러 바라보고 반사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정권을 펴서 하늘비를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바로 예수님처럼 관찰, 예수님 굉장히 창의력이 있습니다. 관찰, 멈춤, 관찰, 상상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멈춰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상상의 눈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설교가 변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예수님처럼 되게 작은 사물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요. 왜 교회가 하지 않을까? 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이 자연을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더 보였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서 그 선물이라고 하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이상하다. 물론 신학생 때부터 제 책꽂이에는 각종 보감을 꽉 차 있습니다. 각종 환경책을 가득 차 있어요. 공부를 합니다. 새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생태 교육도 하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짓고자는 용기가 나온다는 거죠. 먼저 오이코스 그분들이 이념적인 환경, 이념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알아가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질문 때 네, 신대원 신학과 1학년 최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최명서 목사님을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 이뤄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음 같아서는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운동이나 뭐 프로젝트 같은 건데 이제 저도 한번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큰데 지금 하시는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만금의 바다를 여는 겁니다. 사대강 사업 22조, 지금 30조 늘었습니다.
근데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숨을 열 작업을 하고 있죠. 30존을 들었어도 잘못이기에 숨을 엽니다. 새만금 바다를 막았습니다. 33.4km 광주를 막았습니다. 바다 아래 새만금만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이 바다 새만금으로 들어온 파도물이 어떻게 될까요? 막혔으니까 이때 새만금 아래 무안, 새만금 위에 서천 바다가 다 죽은 거예요. 이제 펄이 쌓이면서 독에서 살지 못하는 바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새만금을 더 개발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문제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인데 이미 방파제 막았으니까 아니요, 방파제 막겠죠. 2조 5천억 받아야 돼요. 2조 5천억. 앞으로 거기를 매립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게 들어갈 돈은 20조가 넘어요. 그런데 매립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그 땅 풀기 어디서 올까? 주변에서 산을 다 파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환경을 감당 못합니다. 근데 너무 높이 그 매립을 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방주대가 막아졌으니까 약게 매립합니다. 홍수 문제, 수질 문제, 감당 해결 못해요. 이미 보나마나 제약이에요. 이미 시험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숨을 열었어요. 새만금 이룰 수 없는 망상이에요. 그 돈을 오히려 전라남북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 바다 물길을 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참인데 제가 용인을 이다가 동네 일에 붙여서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아주 맨날 경찰 그다음에 재판받고 다니잖아요. 지금 호라제 문제, 아까 말씀드린 호라제 문제를 먼저 도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가 되면 새만금 문제, 바다 문제를 바라볼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환경 문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20년 동안 환경운동을 해보니까 환경운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단체가 아니라 누구? 목사예요. 왜? 제가 왜 기사를 잘 쓸까요? 설교하듯이 쓰니까. 설교자는 뭐예요? 이것저것 해서 종합 예술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시민단체가 그렇게 누누이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바뀌었기에 인터넷 미디어를 환경 속에 제가 오늘 말할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지만 한 개인이지만 세상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내가 미디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글을 쓰십시오. 많은 스님들이 쓰는 글은 베스트셀러인데 왜 목사들은 왜 글을 썼어?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 누구예요? 목사예요. 새벽 예배 설교, 주일 예배 설교 그런 많은 글을 쓰고 있는데 왜 책을 안 쓰냐는 거예요. 왜 세상과 소통하는 글을 안 쓰냐는 거죠. 목사인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경에 목사는 글을 쓰라고 나와요. 두 군데. 어디에? 뉴스. 복음은 뉴스예요. 복음은 새로운 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쓰는 글을 새로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영어로 뭐예요? 말씀이? 워드. 워드를 다시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말, 글, 이야기.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 지금부터 글을 쓰는 글을 하십시오.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쓴 글이 세상을 소통하는 글로 나아가게끔 글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쓴 글이 책이 될 수 있거든요. 좀 더 생각을 바꾸면 통글과 생글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럼 뒤에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쭉였는데 제가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를 앞에 너무 많이 하는 걸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준비는 이렇게 좋게 하는데 그걸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다면 여러분 미디어 얘기 많겠습니다. 싸이가 어떻게 유명했어요? 홍보를 잘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쓴 글 중에 제일 많이 본 기사 몇 명이 조회 봤을까요? 제가 쓴 기사를 가장 많이 본 조회수가 몇만을 올렸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대답하세요. 5만, 또 15만, 100만. 우와. 500만. 와. 500만을 넘었어요. 그건 글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 글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글쟁이. 예수님이 직접 글을 쓰지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글쟁이. 말이고 글이잖아요. 글로만 옮기면 글이 되거든요. 바로 관찰과
창의력, 상상을 통해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글을 끄집어내신 놀라운 분들 설교, 수석책이 아니라 저를 삶에서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들이 오셨나봐요. 황영수님, 나무 하나, 풀잎 하나, 새 한 마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이야기들이 담겨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먼저 알았으면 돼요. 자연을 알아가는 것에는, 자연을 알면 세상을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설교와 수많은 설교와 그다음에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하나만 지루 갖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 걸 가실 거예요. 식사 시간인가요? 숨을 거야 되거든요. 네. 네, 한 질문 하나만 더. 그래서 저 때문에 웃지는 마십시오. 신대원 2학년 이성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 기도 요청하실 때마다 페이스북에서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 잠깐 페이스북 질문이요? 네, 질문. 네, 제 질문은요. 네. 많은 운동가들이 그 현실과 그리고 자기 이상과의 괴리에서 좀 분노도 많이 느끼고 그 마음을 좀 다스리지 못해서 또 가정적으로도 좀 챙기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좀 감당할 힘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그 역성들을 좀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한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환경 운동한다고 시작을 해서 1년, 2년 하다 보면 사람들을 지죠. 하나님 저에게 이기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저는 이기는 싸움을 지금까지 하고 싶어 하게 하셨는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딱 번아웃 돼요. 탈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은 늘 똑같아요. 지금 20년째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늘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첫 번째 이면 이겁니다. 바로 영성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했죠? 수도자의 삶을 살고 싶었다고 했죠. 내가 수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공부했던 그 깊은 영성들이 오늘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알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에 싸우면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파하는 생명을 보기에 내가 먼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 하나, 풀잎 하나 아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10명의 책을 썼는데 그 글을 쓴 그 많은 글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들이, 그 원천이 바로 여러분 반찬에서 나와요. 사진. 여러분, 저 장신대에 와서 아쉬운 건 이거예요. 추억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녔던 학교로 가고 너무나 다르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제 마당에서 장신대에서 제가 사진을 두 번이나 했어요. 장신대 마당에서. 그런데 사진이 내게 가장 큰 힘이에요. 사진을 여러분에게 찍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두 개죠? 저는 눈이 세 개입니다. 카메라라는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사진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 바라보게 됩니다. 멈춰 바라보게. 저는 늘 카메라를 갖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도 갖고 다녀요. 요즘 세상이 좋아서 바로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카메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하지 않죠. 저는 끊임없이 찍어요.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자,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이 자극을 잘 못 찍는데 여러분에게 그 스마트폰으로 그 작은 것, 작은 꽃을 찍는 좋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보겠다. 내 가방에 하나 있는데 주머니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뒤에 인쇄 사진 보여드렸는데 못 보였는데 제가 2005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새벽에 사진을 했습니다. 인사동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 인쇄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슬만 전시회가 최초였습니다. 근데 사진 작가들이 충격을 받았어. 다들 카메라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카메라는 투수 카메라가 보다. 나는 10년 동안 이슬 찍어도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사진 작가들이 있어요. 사진학과 원로학교에서 사진학회 학회장님 사진 잡지에 내 전시회 평부수첩을 했는데 비법이 뭔지 아세요? 좋은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400만 원 똑딱이 도포비로 좋은 카메라라 내 관점에 묻는 이게 뭘까요?
주머니에 갖고 다녀요. 그러다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뒤에 두고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여기 안 붙잖아요? 붙이기 위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찍찍이. 천원샵 가면 뭐가 있어요? 천원샵 다 했죠. 찍찍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붙으라이야? 이렇게 찍으면 이거는 뭐예요? 내가 400만 화소로 대한민국에 전시했다 했잖아요. 요즘 카메라는 뭐예요? 핸드폰은 1000만 화소예요. 관점의 문제. 여러분 자꾸 사진 찍으세요. 자꾸 사진을 찍어. 요즘은 필름도 안 들잖아. 현상기도 안 들어요. 자꾸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으면 그것이 이야기를 만들어 갔을 때 힘이에요. 너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내가 설교하면 몇십 명, 몇백 명, 많은 몇십 명이 듣지만 내가 그것을 미디어에 글을 쓰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인터넷이라고 공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그것을 이용 안 했어요? 이제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할 때 자, 근데 하나님은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좀 더 언어도 외국까지 한다면 그럼 앞으로는 뭐 컴퓨터가 다 아는 번역까지 다 있으니까 여러분 인터넷의 미디어를 내가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것.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 그것이 바로 전하는 것이 설교인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만드는 일,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만의 관찰을 통해 멋지게 포장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을 갖는다면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초대해 주시면 강사님 없어도 그냥 와서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이런 글, 신학생의 글쓰기, 목회자 글쓰기를 한번 강의를 좀 살펴봤는데 아주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실 때 더 자세하게 질문은 한번 보실 테니까 여기서 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의 신뢰는 추락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과 분열로 가득한 이 오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품고 이 자리에 모여 당신의 귀한 꿈을 있으며 정말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달려 내려온 그 꿈, 예수의 꿈, 예수의 소명을 우리도 같이 품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치유해가는 당신의 거룩한 종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